안녕하세요. 조조기능사 10번째 칵테일 러스티 네일입니다. 잔은 올드패션드 글라스를 사용을 하고요. 기법은 빌드 기법. 재료로는 스카치 위스키 1온스, 드람비 2분의 1온스가 들어갑니다. 가니쉬는 없고요.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기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저는 8개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고요. 다음은 재료를 넣어줄 건데 항상 기준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자, 러스티 네일의 기준은 바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스카치 위스키 1온스. 그리고 드람비 2분의 1온스. 마지막으로 바스푼으로 8번에서 10번 스터를 해줍니다. 자, 러스티 네일 완성입니다. 자, 이 러스티 네일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오시면 럭키 외치고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러스티 네일이 나오면 가장 먼저 만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얘도 30초 안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은 최대한 가득 넣으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면 저처럼 한 8개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찰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터는 오래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러스티 네일도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8개 정도만. 스카치 위스키 1온스. 드람비 2분의 1온스. 8번에서 10번 스터를 해줍니다. 자, 러스티 네일 완성입니다.